오픈입니다. 지금 이런거 갑니다. 나름 일찍 이 새벽에 어디를 가느냐. 문제의 인물을 찾으러 갑니다. 이곳은 대구 달성군입니다. 곧 서대구역으로 가서 서울역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잡으러 갈 것입니다. 한국현대 언론운동사의 한약을 끊고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비판하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행동하는 양심이죠. 그 인물,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인물일 겁니다. 그 인물을 찾아서 남배우가 새벽부터 열심히 길을 떠납니다. 인물을 발견해서 과연 현재 윤석열 퇴진운동 그리고 또 현재 언론운동 이런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부르지 않아도 알았어 간다. 저는 지금 열심히 강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 풍경이 아주 좋을 겁니다. 금호강변이고요. 금호강을 통과해서 서대구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280km 되겠죠. 서울역까지 100분 안에 출발할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10분 정도 더 가면 서대구가 되겠습니다. 뒤쪽이 강변이 보이고요. 이곳은 버스 정류장 종점 되겠습니다. 머나먼 여정이죠.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의 해살이 아주 좋습니다. 강가에 보이는 풍경과 햇살, 아침 일찍 달리는 버스. 눈빛 강물도 보입니다. 네, 보십시오. 풍경이 좋지 않습니까? 상쾌한 마음으로 이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곳은 서대구역입니다. 뒤쪽에 보이시죠? 예. 서대구역. 예. 대구의 동대구역 워낙 유명하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서대구역이 생겼습니다. 이쪽에도 한 100만 건이기 때문에, 교통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km 이상 되고 굉장히 좀 먼 거리였죠. 그래서 고생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서울 가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여기서 15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아마 100분 안쪽으로 제가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큰 역사는 아니고요. 동대구역에 비해서. 근데 이제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교통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오늘 쉽게 서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쁘게 잘 지어져 있고 이 서대구권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제가 이용해 봤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 동대구까지가 거리가 한 15km? 근데 이제 기차로는 뭐 9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일반 대중교통으로 가면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지하철 타고 하더라도 거의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KTX 효과가 서대구 쪽에 있었을 땐 동대구에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아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서울역에서 또 뵙겠습니다. 멀리 열심히 갑니다. 길이라도 좋다. 길이 아이라도 좋다. 돌아갑니다. 머나먼 송바가 가는 느낌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차를 탑니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즉각 출동해보도록. 엄청나게 플랫폼이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보이네요. 곧 승차하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맨 끝 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기차가 속도를 높이고 이제 한 200k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속하게. 네. 민폐를 끼치기 전에 본인도 상당히 피곤하긴 합니다. 그럼 반드시 끼치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달립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중임에도 여전히 엄청난 인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어떤 분입니까? 애국하시는 분이죠. 애국?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 직접 던지면서 야, 이 나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데 남다른 또 소신과 철학과 그리고 행동력을 갖추고 있는 항상 실천하는 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변희재 대표하고 비교한다면? 이제 변희재 대표는 필드에서 야생마처럼 국가의 미래를 던지면서 거기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그리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확산시켜 나가는 분이라면 김용민 이사장은 방송에서 특히 저널리즘에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항상 헌신하는 분, 항상 자기 희생을 먼저 하시는 분, 또 항상 먼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 그래서 김용민 이사장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 약간 거친 말투 있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위터, 또 유머, 또 이런 약간 개그의 코드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김용민 이사장은 근본이 맑은 분이고 매우 도덕적이고 청렴한 분이에요. 그 도덕과 청렴이라는 용어를 진보 쪽에서 쓰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데 제가 김용민 이사장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근본이 맑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관리에 엄청 애를 쓰고 도덕성, 청렴성은 어디에 내놔도 비교할 수 없는 또 김용민 이사장만의 아주 큰 장점이다. 아마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평가는 세상에서 처음 내놓는 김용민 이사장, 김용민 목사의 비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야, 김용민 화이팅! 자, 지금 변희재 대표 편이 나갔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을 해서 제일 먼저 스픽스 정기한 대표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계적 중립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김용민 목사님 평생 그렇게 살아주시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를 요청한 게 기계적 중립이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김용민이 좋아요? 변희재가 좋아요? 자, 김변이 좋아요. 김변이 좋아요. 김변이 좋아요. 엄마 아빠 좋아요보다 더한 답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현 소장님, 저 단골 출연자죠. 모든 사람 대한 평가를 다 했다는 거의 뭐 거의 출연자. 지금 거의 뭐 만신님에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제가 신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1회는 제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1회는 네. 주인공이었고, 네. 2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연으로, 단골 맞습니다. 조연으로 나오고 계시죠. 최다 출연자입니다. 이거 출연료 안 줍니까? 원래 없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자, 잘 아시는 탄핵 집회의 어떤 그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사실 뭐 제가 봐도 안진걸 소장에 비해서는 김용민 목사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 과연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핵보유 느낌입니까, 그 느낌은? 나 이 느낌 너무 재밌는데 재미없나 봐. 핵은 두 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탄핵? 예, 맞습니다. 예. 아이 뭐 그 관계야 뭐 누가 더 좋니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소장이니까 저희는 운명적 공동체인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민 목사님은 아마 제가 뵌 게 2019년에 직접 알게 됐는데 얼마 안 됐네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알았는데 그분 절 몰랐죠. 그때 이제 김용민 TV에서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나와달라고 해서 제가 한 세 달 정도로 고정으로 이제 한 프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인연이 깊으시네요. 네, 그러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와대 가면서 그거 프로는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간간이 이제 잘 지내고 가서 일 열심히 하라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나중에 나와서는 저희가
이 좌우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운동에서 다시 만나게 됐죠. 예,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늘 차분하시고, 이렇게 항상 남을 배려하시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하시지만, 아, 그렇죠. 굉장히 샤이하십니다. 아, 네. 샤이하다. 네, 샤이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좀 부끄러운 남자 좋아하잖아요, 본인. 저요? 아닌데요? 네. 정경진이. 그 얘기 좀 그만해, 진짜. 메롱, 예. 아, 진짜 굴레다, 굴레. 한번 얘기해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김용민 목사님도 저희가 이제 계속 집회를 부산, 대구, 뭐, 얼마 전에는 전주 계속 가서 이제 계속 그 자리에서 만나는데요. 정치적 가족이죠, 거의. 그렇죠. 이제 같이 전국 일대를 같이. 네, 퇴진 공동체. 어, 같이 전국 일대를 같이 떠돌면서 퇴진 외친 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같이 국민의힘 앞에서 전광훈을 멀리 하라! 하는 우리가 와, 집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네, 네 맞아, 맞아. 같이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제가 뭐 많이는 도와드리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저것 부탁하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무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어요. 네, 있죠. 네, 거기에 그 좀 기고 좀 해달라 그래서, 김건희 주가 조작은 맞다라는 식으로, 제가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거에서 관련해서 쭉 쓴 것도 있습니다. 가서 꼭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호에 나옵니다, 4호. 임세훈 소장님이 집회만 하지 않고 글도 쓴다.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하고. 집회도 나가고 가정생활도 하고 그러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네. 동맹관계가 네. 한미동맹 이상이다 뭐 이제는 저희는 윤석열 퇴진이라는 정말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늘 함께 하죠 네. 퇴진의 거의 뭐 아프로디테 그럼요 뭐 그런 우리 규탄 여신 네. 아니 이거 댓글에 써있는 거야 댓글에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나 맞춰버렸어 나 모르고 그랬어 네, 평소에 우리가 서로 관심이 없음에도 이렇게 잘 맞추잖아 네 맞습니다 아 임세훈 선생님 네. 자 저번에 아니 김용민 목사님 저 김용민 TV 출연 한번 하겠더니 부부질을 하는 셔 맨날 글만 쓰라고 그러고 퇴진 집회만 나오라고 그러고 뭡니까 이게 바로 이구동성입니다 네. 그 김용민이가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네. 나한테도 툭하는 그런 김용민을 타도 알아 김용민 타내게 해야 되냐 진짜 짜증이 나 우리는 안 불러 우리 왜 안 부를까요? 밑보였나? 약간 김용민 TV의 스타일이 아닌가? 아닌가? 아, 우리 연락 사람인데.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뭐 언제든지 기고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고 야. 출연 필요하시면 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또 집회 때 뵈어요 인물 네. 평가하면서 본인의 마케팅까지 하시는 맞습니다 아주 그냥 야비한 전략 네. 아, 저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도 같이 좀 나갑시다 네,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적 중립 변희재 대표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좋아? 변희재 좋아. 김용민 좋아. 아니 일단 친한 거는 왜냐면 김용민 목사님은 술을 안 드십니다. 아 주당으로서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주당 아니라 저녁에 우리가 집회 끝나고 저녁 먹으면 이제 맥주 한 잔씩 하거든요. 가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는 권 대표님이랑 가깝죠. 아 네. 생활적으로는 변희재 대표가 가깝고. 그 방송도 같이 하기도 하고 권 대표님이랑. 아 네. 맞네. 정치적 이념 적으로는 상당히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가까우나 흡사합니다. 술도 안 먹고 네, 제가 방송도 대표, 같이 안 한다. 이재명 대표 좋아하고 그다음 윤석열 퇴진학 시키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건 매우 같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안타깨... 물리적 거리는 변 대표님이랑 같이 맞네요. 안타깝게도 술도 같이 안 먹어. 방송도 같이 안 해. 네. 그죠? 맞아요. 에이. 각성하십시오. 나빠 김용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분에게 네. 아주 객관적 시선으로 뒤에 분은 많이 본 분 같은데 예. 자 설주환 변호사 잘 아시죠? 아, 예,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민주지정에 예. 꼭 필요한 정말 소금 같은 존재다. 아 소금? 예. 빛과 소금 같은 존재다. 그렇게 목사님 빛과 예, 소금.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소위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한 모호한 정체성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선명함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선명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 계시는 분이 저는 김용민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뒷배경이 지금 CG분인데요. 굉장히 포즈도 그렇고 굉장히 영화적인 포즈로 대단하게 TV에서 볼 때 좀 굉장히 차분하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적 이미지. 아 그래요? 뒤에 저 지나가는 행인 일 여성분이 저 자주 못 온 분인데 한번 지나가네. 저분하고도 친하죠? 아 예. 예. 아, 종편 뭐, 파트너. 아 예. 그렇죠. 제 옆에 앉아서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예. 부럽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김용민 목사님과 같은 어떤 논지는 정말 지지하는데 예. 아 저는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방송에 맞춰서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네. 항상 김용민 목사님이 네. 하시는 방송도 제가 자주 보고 있고 김용민 네. TV 많이 네. 보고 있고요. 뭐 예. 지금은 족박아 시대 이런 거죠. 아~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네. 아니 뭐 과격 발언이 아까 지나가신 그분도 뭐 만만치 않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저도 지난번에 네. 규탄대 좌우중도 합작 네. 예, 부산에서 할 때 네. 그때 아, 목사님 뵙기만 했죠. 인사는 아. 못 드렸어요. 근데 잠깐 아. 발언하실 때만 오시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번 나중에는 꼭 좌우중도 집회에서 한번 뵀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못 뵀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아,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주환 변호사님이 정말 그 3인칭 객관적 관찰자 시점으로 예.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혀. 상당히 칭송을. 예. 예. 자 그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네네. 변희재, 김용민 누가 더 좋아요? 그런 거 묻지 마요. 아 변희재 대표. 다 물어봤습니다. 변희재 대표를 제가 한 3번 이상 봐가지고. 아 3회. 일단은 좀 친분이 있어서. 아 일단은. 김용민이라고 해야지. 김용민 편인데. 아 뭐 두 분 똑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변희재 대표님하고 김용민 목사님 정말 정말 좋아하고 진짜 지지하고 응원한다. 제가 항상 아. 그 두 분이 가시는 앞길에 바로 뒤에서 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런 극찬을 하시네. 두 분이 하여튼 그 아무래도 김용민 목사님은 술도 안 드시고 에이. 뭐 이러다 보니까 자주 뵙는 건 아무래도 변희재 대표일 수밖에 없네요. 아니 근데 저는 김용민 목사님이 진짜 잘 드신다고 하는데 에이.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쿠우쿠 가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으셨다고 그래서 아 다음에 한번 그 맛있는 쿠우쿠에 저 한번 꼭 데리고 가시면 후회하지 않도록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텝 맞춰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술 못 마셨어요. 김용민 목사님. 술은 안 되죠. 쿠우쿠는 뷔페예요, 뷔페. 아, 뷔페. 예. 네. 아니 며칠 전에 다녀오셔 그 목사님이 다녀 방송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네. 다녀오셔서 자기 너무 감명 깊게 먹었다고 돈 하나도 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에 꼭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 객관적 그러니까요. 시선이었습니다. 네. 꼭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진영 평론가 김용민. 김용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용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김용민 PD 말씀이시죠? 평안함 이사장. 예, 아,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목회자죠. 아. 진심으로 신과 늘 소통하면서. 아, 소통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아. 안 그러고는 그렇게 아. 밤낮으로 써댈 수가 없어. 그렇죠. 사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일종의 선지자다, 뭐 이런 거네. 예. 모세? 아. 그러니까. 모세? 모세? 돼지 모세설. 아.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김용민 모세는 안 놀잖아요, 사람이. 아, 노는 걸 본 적이 없어. 노는 걸 놀지 않아요, 놀지 않아요. 그리고 늘, 뭐라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고, 또 그 부분을 또 이 사회에 대한 이 개혁과 변혁의 열정으로서 또 이 승화시켜내고, 네. 이런 부분으로서 보면은, 어떤, 칼빈?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 소총 말고? 아, 종교 칼빈. 그, 예.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켈빈. 아, 켈빈, 예. 윤석열은 켈빈 클라인 반쪽 수준이고. 그 켈빈은 그 종교도적이나 도덕적인 켈빈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 켈빈은.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용민 목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진짜 켈빈이죠. 어, 진짜 켈빈. 단지 식사를 조금 남들보다 많이 한다는 것 외에 뭐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그렇죠. 하죠, 어떤 사치라든가, 없지. 어떤 그 즐거움, 탐욕, 뭐 탐욕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 뭐 성경에 나오는 뭐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런 거 다 안 하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김용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뭐 좋게 말하면 솔선수범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왠지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강박을 주고 네.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게 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강요하진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강요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뭐 편안하고 그게 좀 모범이긴 한데 부담되는 모범적인 면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뭐 저기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네. 적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분인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김용민의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뭘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해야 안 됩니까 지금? 뭐 대처하고 싶진 않고 그냥 김용민은 또 김용민 방식대로 두 분 원래 어떤 관계입니까? 원래 오래된 관계죠. 아, 그래? 예. 어떤 그 김용민과, 아, 저기, 제가 김용민과 정봉주 사이에 제가 있었죠. 아, 김용민과 정봉주 사이.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사이 같은데요? 아니, 뭐, 저기, 그 사이 좋은 사이. 간격이 좀 넓은 사이입니까? 아니요. 좁아요? 간격은 좁아요. 아, 좁아요. 중간에 그러면 약간 뭐, 전해질 같은 물질처럼. 아, 그렇죠. 뭐, 제가 뭐, 본인이 들어갔다 빠지면 돼.
잠시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폭적 이렇게 잠시 붙어 있는. 아, 그럼 딱 붙어, 뭐, 샌드위치 안에 그 크림이네요, 본인이. 뭐 치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좀 짭짤하게 사니까 제가. 짭짤하게. 짭짤하게. 냄새도 꼼꼼하고. 그러면은 그, 김용인 이사장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좌우 중도 집회 뭐, 제대로, 하고 제대로 뭐. 잘하고 계시죠. 아, 이대로 쭉? 예, 이대로 쭉 가시면 쭉쭉.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좀 건강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좀. 조금 릴렉스 하면서. 뭐 힘든 거 압니다.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치하에 사는 것 자체가. 아, 힘들지. 힘들잖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뭐,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도 살았는데, 네. 이 정도 민간 파시즘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민간 파시즘으로 이제 규정하시는군요. 네. 거기에 이제 선지자 우리 김용민이 나타나서 하늘과 소통하면서 네.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나갈 때 함께 나가면 된다. 네. 이 말씀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종대 전 의원님 모십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용민 이사장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예. 제가 너무나 넉넉하고 크게 품어주는 분이다. 아. 예, 거기에다가 정말 그 촌천살인, 예. 아주 그 저 예리한 평론.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음식을 너무 잘 드세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가까이 있으면 배부른 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김종욱 박사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어떤 분입니까? 아, 뭐 그 김엄마라고 부르신 푸근한데 푸근한데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들은 매우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분이어서. 뭐 제가 볼 때는 변희재와 김용민이 두 분 그다음에 아 저기 빠지면 안 되겠구나 또 누구죠 저기 안진걸 이분 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뭐 유튜브계에 떠오르는 아니 떠오르는 게 아니죠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떠올랐지 거의 정상 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어서 뭐 제가 항상 뭐 좀 부럽죠 아 저도 그... 언제 좀 그런 단계에 올라가서 아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아하. 대화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아하. 이런 분들 좀 제가 볼 때 부러운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청와대 못 가보셨잖아. 청와대, 근데 제가 볼 때 꼭 청와대 있어야지 일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레거시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보다 네. 유튜브가 훨씬 더 지금 대중들한테 접근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소위 이제 그, 하여튼 기성의 권력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대중들의 현장의 삶들을 다 이렇게 체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훨씬 더 부럽습니다, 실제로는. 아, 그러면은 제가 저 기계적 공평성을 위해서. 기계적 무슨 위해서? 변희재, 김용민. 누가 더 좋으세요? 결정을 해야 됩니까? 뭐 어느 정도 편하실 대로. 변희재, 김용민, 저는 김종욱이 좋습니다. 아, 아주 우문현답을 하시네. 대부분 보면은 둘 다 좋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 둘 다 좋아요? 아, 그렇네. 둘 다 좋아요가 있었네. 그걸 깜빡했습니다. 김종욱이 좋아요. 야. 김종욱 찾기요? 아. 저 말고.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예. 지금 좀 돋보이고 싶으신 마음이 좀 크시죠? 아, 제가 예, 제가 지금 아예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아니요, 센터 욕심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센터 욕심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항상 이제 센터가 있으면 예.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 그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꼭 센터가 되기보다는. 예. 옆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센터에는 제가 볼 때 뭐 말씀하신 김용민, 네. 변희재, 안진건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아유. 방송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항상 센터에 있어야죠. 서지 않아도 될 자리 또는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도 굳이 센터에 서시는 그분도 있으신데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의원이라는 분도 아이, 우리 센터에 서시는 여기서까지 제가 부의원 얘기해야 됩니까? 아 지금 또 제가 신기를 건드려 죄송합니다. 뭐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는 네.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그것 때문에 그 권력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봤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 같은 모습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VIP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VIP 같은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아, 예. VIP1이든 2든 상관없이 예. 저는 뭐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아, 또 많이 올려 일부러 아, 많이 올렸네 입에서. 아, 그래도 이제 권력의 중심부에 계셔보시니까 역시 그 권력의 균형과 선출 권력의 중요성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아, 선출 권력은 절제돼야 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과다하게 행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금 자꾸 뭘 하잖아. 그죠? 아, 그건 제가. 그분의 센터 욕심에 대해서. 불법, 위법 있죠. 그리고 그건, 국민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비판하고 견제하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못 만들어서 국정이 농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았던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뭔데 국정을 농단해. 그리고 왜 당신은 국정을 농단하게 내버려둬.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김용민에게 바란다. 꾸준히 건강하게 이런 왜냐하면 보니까 살이 많이 찐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하면 계속 뭘 먹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걱정이 진짜 아니 건강이 진짜 걱정됩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유튜브 활동, 그다음에 정부 비판의 활동, 그다음에 촛불 집회 이런 일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튼튼하기만 자라다오 김용민, 김종욱 박사였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만나봤습니다. 김용민 목사 어떤 사람입니까? 김용민 목사도 제가 어렸을 때 만났죠. 아, 그래요? 양문석 박사는 20대 한 중반에 만났던 것 같고 김용민 목사는 30살 때. 예. 2002년 노무현 대선 뭐 그때 이제 라디오 21 피디로 들어왔거든요. 라디오 21 맞지. 극동방송 피디하다가 싸우고 나와서 이제 좀 자유롭게 방송하려고 라디오 21 들어왔었고 저는 라디오 21 프로그램 MC였고 김용민 PD였고 MC 대 PD로 라디오 21에 그렇게 만난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네요. 네, 둘 다 서른 살 때 만났으니까. 오, 연배도 비슷하시고. 네, 동갑인 건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사실은 제가 에이스였거든 안치조선에서. 에이스. 그래, 김용민은 이제 막내 PD였고. 막내. 그래서 감히 저하고 뭐 말을 섞는다거나 겸상을 하는 건 아니거나 아예 이거는 신분이 달라서. 김용민은 그때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라디오 21 시절에는 거의 김용민 변희재 겸상 불가. 안 되지, 겸상. 예, 저쪽에서. 요즘은 뭐 같이 동급으로 놓으시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김용민 그때도 항상 책을 끼고 다녔어요. 독서광입니까? 독서광이에요. 예. 변희재 대표도 독서광이잖아. 근데 저는 좀 빨리 읽는 스타일인데, 김용민은 정독하는 스타일인데, 책을 계속 끌고 다녀서 내가 후배인 줄 알고. 예. 예. 김 PD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면은 이제 네. 커서 나 같은 사람 될 수 있을 거다. 전에 내가 격려 준 적이 있었죠. 그 지금 얘기니까 나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됐잖아. 네. 똑같은 사람. 그래서 김용민이 어쨌든 올라온 건 독서예요, 독서. 독서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있는 게 김용민이 석사 박사 짰잖아요. 예. 내가 보수에 있을 때 이제 김용민을 잡아라. 저 막말하고 저런 놈 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표절을 잡으려고 했는데 김용민이 표절을 안 했어요. 미디어워치가 한 4,50편 표절 잡았는데 못 잡은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데 김용민이 표절을 안 해서 못 잡았어요. 표절 잡는 쪽으로는 또 유명하셨는데 유명하잖아요. 예. 그거 통과한 사람은 10명도 안 돼. 근데. 분명히 잡아보겠다는 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김용민 표절 안 했는데 그래서 저 인간이 표절 안 할 리가 있냐. 다시 뭐라고 했대. 표절 안 했어. 이거 지금 완전히 논문 표절이 이제 이 우리 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용민은 우리가 철저히 검증했다. 뭐 자기 말로는 내가 표절 잡을 걸 뻔히 분명히 자기 잡을 걸 뻔히 알고 제 변이 이제 사진 붙여놓고 걸리지 말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잡을 게 뻔하니까. 변희재 사진 붙여놓고 고시 공부하듯이 네. 내가 공부했다. 네. 김용민이. 네. 그게 표절이요, 그게. 열심히 성실하게 자료 찾으면 표절 걸릴 수가 없어요. 슬쩍슬쩍 하려니까 걸리는 거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지금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김용민 목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방송인이기도 하고. 일단은 촛불지역에서 제일 먼저 윤석열 처진 위에서 태블릿 진실을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김용민을 찍은 게 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전체가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자기를 촛불 다 외친 게 있으니까. 근데 나는 김용민을 믿었지. 친구는 독서를 많이 하니까 네. 정확한 근거만 되면 받아들일 거다. 바로 책 읽자마자 받아들였어요, 김용민을.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새로운 지식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스타일입니다. 자, 같이 활동하시면서, 뭐, 지금, 이런, 뭐, 지금 칭찬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 뭐, 없나요? 모르겠어요, 사실. 없어요? 칭찬하기 바빠 죽겠네. 네. 네. 그러시구나. 두 분 잘 맞으시고, 또 앞으로도, 또, 이,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는 함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동기로서, 네. 네, 그런 관계로 네, 네,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아마 윤석열 끌어내리고도, 계속 이렇게 이 동지관계 이어갈게 될 겁니다. 네. 두 분의, 지난한 과정, 어떻게 보면 겸상금지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논문 서치까지 했던, 그리고 다 검증이 끝나서 지금 한 길을 같이 가는 동지적 관계, 예,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김용민 목사에 대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면밀한 면도칼 같은 검증이었습니다. 자, 영문석 위원장님, 그 김용민 목사 잘 아시죠? 예. 그 뭐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김용민 목사를 가장 처음 본 게 옛날에 국민TV 할 때 그 YTN의 노모 예, 노모 가 예. 진행할 때 제가 예. 이제 방통위 다닐 때 아. 그게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김용민 TV의 김용민 PD를 아 국민 TV의 김용민 PD를 이제 처음 만났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워낙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잖아 팟캐스트 그 이제 네 사람이 놀 때 네, 예. 워낙 잘 나가는 시절에는 이제 뭐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이제 훌쩍 이제 커버렸고 그리고 화면으로 김용민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지난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래저래 이제 유튜브에 들락거릴 때 한두 번 네. 정도 실제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살생부 하면서 네. 이제 많이 이야기를 섞는 관계입니다. 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의 진중함과 예. 그다음에 그 방송 정치 평론가 시사 평론가로서의 그 진중함을 비교를 하면 목사로서의 진중함과 그다음에 평론가로서의 진중함 플러스 경쾌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쾌함이 좀 더 많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목사도 성직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진중함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예. 근데 이제 이 평소 때의 그 엄청난 순진함, 샤이함, 착함 네. 이런 모습들이 있고 방송에서 할 때의 과감함, 그다음에 그 가격함 예.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중한 그 일상에서의 진중한 김용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일상에서도 좀 경쾌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민 박사, 김용민 목사도 기억력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력이 좋다라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거든.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그 주제가 나와도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그 촌철살인과 같은 그 코멘트가 툭툭툭툭 나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몇 명 있어요. 변희재. 예. 정청래. 아. 이는 정청래, 변희재, 김용민, 이는 그, 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처럼 꼼꼼하게 뭔가를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한 번 읽고 다음에 그거 계속 하는데 나는 어제 쓴 내 글도 오늘 내가 기억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예. 나는 김용민 목사가 그 이 성스러움과 그 다음에 잡스러움을 예. 그 좀 더 조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그 샤이한 모습과 정중한 모습, 그 다음에 예의 바른 모습을 보다가 방송을 하면 상당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좀 섞였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이 너무 그 일상과 방송, 일상과 집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 보이는 부분들은 예.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예. 예전의 그 상식적 프레임에서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예. 또 방송을 하고 평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집회에서 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 좀 더 그 일상에서도 보였으면 안 좋겠나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참 기억력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말을 많이 함으로 해서 그걸 외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안진걸 소장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딱 좀 안 보세요? 두 분이 또 라이벌이시니까 또 본인 항상 억울하다 하더라고. 안진걸 소장은 나는 억울하다. 아, 말 많은 거 라이벌. 말 적은 거 라이벌. 근데 어쨌든. 예. 김용민 목사는
아주 그 영특하다. 에? 기억력이 대단하다. 예, 예, 예. 예, 그게 예. 샤이한과 용맹함으로 예. 나타나는데 그 정의로울 때 용맹하고 예. 평소에는 샤이하고 예. 좀 섞이면 좀 재밌겠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아, 김용민이란 이 우리 시대 화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용민 이사장님 되게 좋아요. 와. 되게 진실성 있고 열심이고 그리고 사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고 좀 더 공과 대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유머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때때로 매우 과격하고 조금 주관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만 또 그렇게 표현하거나 과격하게 할 때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이사장이 변치 않는 그 열의 이런 것들에 되게 감동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불만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십니까? 지금? 불만은요. 우리가 방송을 같이 할 때 예.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하는 스픽스의 왁자지껄 이런 거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항상 내 커피 뺏어 먹는 건 물론이고 우리 앞에 항상 같이 앉거든요. 그래서 네. 이 모든 음식이 다 초토화되고 음식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덜 드시면 외모도 예뻐지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더 문제점은 그분에게 드시면 나도 먹고 싶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그렇죠. 네. 음식이 너무 진심이다.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같이 먹게 되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먹게 만드는 나쁜 점이 있는 거죠. 나쁜 점이? 본인도 본인 엄청 더 많이 먹자. 네. 솔선수범 같은 솔선수식 정도. 일단 예를 들면 이런 커피가 있어요. 네. 오늘 방송을 했는데 네. 저거 김종대 의원이 앉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손 안 됩니다. 지금 거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으면 김현민하고 만약에 같이 있었다. 이미 다 그분 뱃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옆에 것도 없어지더라고. 제 거를 가져간다고. 자기 건 이미 다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일종의 조금의 그 식탐이죠. 예, 어떤 정치개혁의 탐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은 네, 시대가.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노미 변호사님하고 또 두 분이 친하시잖아요. 친해요.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재미가 있고요. 네. 재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올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지런하세요. 장점 다 좋아요. 장점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먹는 거 빼고는 장점이 진짜 많다니까요. 먹는 어떤 욕망을 조금 더 지금도 술 담배도 안 하고 충분히 도덕적이지만 그렇죠. 더 이렇게 긍정적인 우리 사회의 에너지로 좀 조금만 더 전화되면 좋겠다. 좀 건강이 조금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많이 드시니까 워낙 힘도 드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체력 예.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김용민 이사장을 보게 되면 너무 일을 많이 하는데 맞아 워커홀릭이잖아. 음식에 대한 이 좀 절제가 좀 덜하니까 운동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는 조금 이분이 건강이 괜찮을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앞으로는 슬림하게 그리고 그렇죠. 민주주의는 풍부하게 그렇죠. 예. 우리 남편 배우처럼. 예. 아, 저는 뭐 그렇지도 못합니다만은. 네. 고맙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선희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지금 큰 문제점이 되고 있죠. 김용민의 난동. 참 문제입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평화나무 이사기 때문에 이사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수화시군요. 네. 아, 몰랐네. 네. 적진 깊숙이. 아, 예. 후원금도 내고 있는 이사입니다. 당연직 이사. 등기 이사입니다. 등기 이사. 와, 그러면 네. 김용민 이사장님에 대한 평소에 그 존경심이 남다르시겠네요? 예, 무한히 샘솟는 존경심만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나쁜 점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지낸 지가 한 14, 5년 되는데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나꼼수 전 시절부터 거의 알고 지내는 시. 나는 꼼수다 할 때 제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너무 사모한 나머지 미국에서도 공연을 해달라고 악망 요청하여 LA, 뭐 보스턴,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를 제가 다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 나꼼수 동지들을 모시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2년에 걸쳐서 예, 두 차례 진행했을 만큼 아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저도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거의 그 김용민 이사장의 신복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관계가 돈독하시고 또 그분 의중을 깨뚫고 있는 신복 중에 신복이죠. 스스로 생각할 때 김용민의 몇 번째 신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넘버원이 되고 싶지만 한 10등 안에 끼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등은 좀 나중에 한 3 안에 드실 것 같은데. 그럼 김용민 이사장 격정적이시고 또 그러면서 또 이성적이고. 네. 근데 이제
두 분의 또 이미지가 굉장히 바른 생활이잖아요. 김용민 이사장 뭐 술, 담배도 안 해. 무슨 뭐 탐욕도 없어. 뭐 그냥, 오로지 그냥,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또 바른 종교인이고.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아, 그 탐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네. 지적까지는 할 일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많이 먹는 것은 뭐 좋은 일이죠. 그러면 우리 김성애 소장님도 또 신심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예, 뭐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저, 김용민 이사장의 어떤 기독 운동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거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평화나무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좋은. 그러면은 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활동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 아, 지금 뭐 이제 평화나무에서 이제 기독교를 건강하게 새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 지지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세력이 넓어지면 또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대형교회들의 폐해. 예. 이 세습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좀 준엄한 목소리를 내는 평화의 나무, 평화나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또 최근에 이제 정치활동의 영역으로 보면 좌우중도 합작집회도 굉장히 열심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사장이. 그래서 뭐 그런 정치활동, 또 그 다음에 평소에 또 방송인으로서 방송활동, 뭐 여기에 대한 뭐 코멘트도 좀 해주시죠. 네, 저 뭐 좌우합작을 그렇게 크게 동의하는 편은 아니라서. 예. 예. 우리끼리 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못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하시는 것, 뭐 각자가 자기의 정치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니까요. 박수는 쳐드리지만 예. 제가 같이 하진 않는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활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방송활동 뭐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다각도를 넓혀서 이런 뭐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항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건 뭐 사건들도 있고 해서 또 보면은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고초도 많이 겪으시고 네. 하셨는데 우리 그 소장님 최근 방송 활동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뭐 열심히 방송 활동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선거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 높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방송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인지도 뭐 이미 충분히 상당히 높으시지 않았습니까? 택도 없죠. 동네 가면 아무도 몰라 봅니다. 지금 어디에 출마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고향 갑 지역에서 출마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은 누구시죠? 현역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시네요. 아, 네. 그렇군요. 정치 성향상으로는 또 우리 김성애 소장님도 개혁파시고 그죠? 진보적인 뭐 결은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고향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고향에서 또 여성 정치인이 많이 나왔는데 그죠? 대부분 2003년에 유시민 장관이 당선된 이후로 민주당이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를 대표하는 세력을 가져보지 못한 지역이라서요. 이번엔 민주당 원들이 민주당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선거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여담으로 이왕이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김용민 이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어떤 프로그램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이제 이거 하려고 한 거지 위기 리스크. 위기 리스크. 예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팟빵에서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좀 의문이 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위기 리스크가 있네요. 예,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그 고정으로 누구 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박진영 교수님하고 저하고 김용민 이사장 이렇게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문제 박진영 평론가. 갑자기 왜요? 아. 서울 가요. 요즘 어떻게 늙어가고 계십니까? 잘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 가야 돼. 김성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애 소장님 제가 늘 그 존경하고. 예.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정치 평론가죠. 제가 남 인정 안 하잖아요. 그거 잘 알죠. 네가 인정하는 건 맨 누굽니까, 그럼? 저한테 인정받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제가 인정하는 사람 뭐 일단 유시민. 예. 그 다음에 영화평론가 이동진. 아이동진, 예. 요즘 아주 김진애 박사님. 예,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계획. 그 다음에, 요즘 와서 이제 종대원도 조금 존경해볼까. 아, 김종대 전 의원.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평론가 중에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하고 헬마우스. 늘 꼼꼼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되더라고. 아니, 그,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그럼 누굽니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뭐, 저기 서양 사람입니다. 아, 서양. 마키아벨리 말고. 마키아벨리도 좋아하고 블라디미르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아, 블라디미르 이리치 블라디미르 이리치 그 형 말입니까? 사상 본정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분의 뭐, 극좌로 분류되셨잖아요 어차피. 아니 그분의 정치 철학에는 동의하지 않고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배워야 되겠다. 소수의 진정된 사람을 모아가지고 드리미르가 박아버리자 뭐 이 코스 아닙니까? 아니 저기 그런 것보다 민주집중계 그 목표를 위해서 네. 과정에서 힘든 고난을 겪더라도 네.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고 이기자. 뭐 재밌게 예를 보여드리는 깊이 들어오지 말라니까 잠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 기본적으로 저기 리버럴리즘입니다. 네. 그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희재 대표도 리버럴, 유시민 다 리버럴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버럴 맞아요. 그 사람. 네. 네. 하물며 저는 뭐 유럽식 사민주의자도 아니에요. 리버럴입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십 년간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선배로 저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존경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늘 했죠. 네. 알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너무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달라요. 야, 이 의견을 이동영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군요. 야, 참네. 알겠습니다. 야, 그럼 전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자, 김성애 소장님. 존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주시죠. 아, 과거마저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영 평론가는 저를 존경하지 않는 관계로 마이크도 없이 했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네.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박진영.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 때문에 대처를 해. 매우 똑똑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론이 밝은 분이라서 제가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김용민 이사장의 수화로 봤을 때 랭킹 누굽니까? 누가 높습니까? 아유, 김성애 소장님 훨씬 높고. 아, 예. 기독교인이시고. 아. 저는 천주교인을 자처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카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첼, 마이클, 몰라? 그러면. 봤을 때 박진영 교수님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의 수하 밑에 수하 정도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현 소장님 앞으로도 건승해 주시고 내년에 고향에서 꼭 잘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나무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본격적으로 주인공 만나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대화 나눴습니다. 다양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네.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 받았습니다. 네. 약간의 우려와 기우. 어떤 탐욕도 없다. 그러나 식탐이 좀 없다. 이게 많았어요. 식탐이라도 있어야지. 그 아무런 탐욕도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 그거 뭐 신이지 그러면은. 네. 아, 스스로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 아, 이 성욕도 있고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요. 없다는 말이 많던데. 금욕주의자다 뭐. 수업자다. 아니 그 기회가 없어서 욕망을 실현을 못할 뿐이지. 아니 뭐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건데 뭐 그게 그 욕망이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기회가 없을 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왜 술 담배도 안 하지 뭐 무슨 뭐 잔치도 안 벌이지 무슨 스캔들도 없지 또 뭐 돈 이쪽도 아니지 뭐 너무 없지 않느냐 이분. 아유 돈도 뭐 이게 네. 제가 이런 거를 좀 처음 말씀드리는데 네. 아, 이 뱀이 말입니다. 네. 뱀이 막 멧돼지도 그렇고 네. 그 누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네. 뱀이나 멧돼지가 네. 그때 확 꺾으면은 네. 얘들도 꺾다가 그냥 스텝이 꼬이고 네. 자빠지고 네. 그렇게 뭐 말하자면 다친단 말이에요. 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이제 측면으로 우회하거나 네. 혹은 뭐 살짝 회절한다든지 뭐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이 노빠꾸라고 해야 되나? 노빠꾸가 이제 무슨 뭐 정말 강인한 의지와 네. 뭐 선명한 철학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네. 뭐 저에 대해서 이제 호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물욕이 없다 뭐. 네. 물욕을 구현할 방법을 몰라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그런 뭐 돈이 만약에 생겼다. 예. 그런 거예요. 좀 아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겸손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예. 아, 그쪽으로 내 능력이 별로 없다. 마르셀이 턴이 안 된다. 급작스럽게 과쪽 확 도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렇지. 예, 제가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것도 뭐,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뭐 이렇게 한다?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닥치면 만날 기회도 없었고 그렇지 이것도 뭐 돈 내고 어디 간다 아유 그건 뭐 그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아유, 뭐 네. 그냥 애써서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아. 그러면 이제 셀프로 셀프로 아니 방송에 흔히 네. 상당히 뭐 이렇게 앞쪽에도 그랬고 네. 지금 셀프로 보면, 네. 기도해서 아 기도 그 욕망을 지워버린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영빨.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죠 오해하세요 네. 영빨로 하신다 아,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우리 궁금한 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얘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네. 일단 이 얘기만 간단히 해봅시다 평화나무를 왜 만들었고 지금 이사장 계시잖아 요거 네. 한번 간단히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그 사실은 뭐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 많은 꼼수도 하면서 네. 그 이게 사실은 진짜 정치인들 네. 그 무명의 정치인들이 가장 아쉽고 간절한 게 지명도 인지도지 인지도 그렇지. 이런 건데 네. 저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네.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산이 돼가지고 뭔 일을 하면은 또 많이 도와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저 개인을 후원하는 용도로 네. 뭐 좀 도와달라 이러기에는 아지성정이 그 면구스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공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그 개신교회, 부패하고도 기득권화된 그 개신교회를 바로잡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저 총선 출마를 했을 때도 예. 그 지역의 교회들이 막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밀고 또 비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이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 단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바로잡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민 민주 시민의 그 후원 동력으로 한국 개신교회를 개혁하는 아.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평화나무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대형교회를 위시한 또는 뭐 최근에 나는 신이다 등으로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알고 있었지만 아주 구체화된 부패한 어떤 돈과 금력과 성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교회가 이 땅에 제대로 네. 설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사실은 거. 그동안 많은 훌륭한 교회 개혁 단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고 네. 그러면서 교회 개혁 단체들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야, 뭐 교회 자체가 다 썩었는데 뭐 굳이 개혁할 필요가 있겠냐. 자포자기한다. 예, 옛날에 교회에 희망이 있었으니까 뭐 개혁 단체를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유 이제 희망도 없어. 교회에 관심도 안 가질래. 그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 어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관심은 빠지고 후원은 줄어들고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개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동력이 되는 네. 후원 조직체를 이 활동 조직체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평화나무를 만든 것도 예.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한국 교회가 개신교가 초기에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진보적이고 아니, 그런 적 없었어요. 아, 독립운동 예. 한 적도 없나? 민주화운동에서 좀 아니 뭐 그런 데가 많지는 않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역사를 좀 얘기하면은 길고 긴데요. 그래? 그 사실은 이 구한 말에는 네. 기독교가 곧 미국이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미국은 또 신문물이고 그렇지 그 초창기에 그것도 이제 뭐 반듯한 선교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미국 교회가 이 굉장히 근본주의 성향이 강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사회 정의 이런 거 관심 없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력이 확대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야 너희들 교회 마음껏 활동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일제한테 협력해. 그럼 다 곧 장려해 줄게. 그렇죠.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친일한 뿌리가 깊다. 그 러일 전쟁 그 전후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신문물이니까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네. 야 독립운동할 거면 나가세. 여기서 하지 말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내쫓았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아나키스트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렇지. 그 아직 교회를 배척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 이후부터 또 3.1운동 때 잠깐 민족 그 독립운동에 그렇지. 또 어떤 그런 구심체 역할을 했는데 일제가 너무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뭐 그렇게 해서 잡혀간 목사님들이 반비용신이 돼서 돌아오거나 죽거나 그리부터는 교회가 완전히 사회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또 일단 민족 독립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조차도 그랬단 말이죠. 그 이후로 이제 그 한국의 개신교는 거의 그 당시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부역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저기 박정희 때는 또 박정희를 옹호하고 전두환 때도 전두환 옹호하고 또 저기 저 이명박 들어서니까 장로님이시라면서 막 환대하고 뭐 노무현, 뭐 문재인 다 반대하고 그게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예요. 예. 이제 극단주의로 가면 이제 정광훈까지 오고 뭐 여기까지 가는. 그 정광훈도 이제 사실은 2004년 총선부터 매번 총선 때마다 떴다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그렇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세력화하거나 이중당적해서 또 쥐락펴락하고 그러니까 김재현이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말하기 도움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해서 로딩 걸려가지고 그치. 또 이제 황교안 같은 경우 이제 서로 손절하고 네. 상황이 되는 네. 중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재필 뭐 이런 분들 몇몇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건강성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아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우리 저 존경받을 만한 기독교인들도 많이 맞지, 있었죠. 예. 목사님들도 예. 네, 뭐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분들은 정말 뭐, 한국 개신교회에서 네, 바울과도 같은 분이다. 바울이다. 뭐 그때도 생각이 들 정도로 존경할 만한 분이 없진 않은데 하나만 네. 90%는 네. 그냥 뭐 똥통이다. 뭐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정신도 좀 계승하고 새롭게 또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여러 또 사회적인 어떤 기능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생각해서 병원을 만드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보면 좌우중도 합작 집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활동, 언론 활동, 방송 언론 활동이나 또 교회 개혁 운동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섹터에서 뭐 워낙 일을 많이 하고 워크홀릭이시니까 근데 이제 좌우중도 합작 집회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이제 그 대선에서 졌을 때 제 멘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뭐 형님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막 대선에서 치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냥 눈을 꼬매고 싶었어 이렇게 뜨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현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럼요. 진짜 이러고 한 5년 동안 잠에서 그냥 안 깨고 싶더라고. 뭐 물론 저는 뭐 윤석열이가 국민들에게 쫓겨날 거라고 그때부터도 작심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픽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따지면. 그래서 이제 조국을 추미애를 제물로 삼아 가지고 컸고 그렇게 해서 그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재인의 사람으로 불리던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단 말이죠. 이제는 이런 엄청난 배상의 전환. 그렇잖아요. 자기가 임명장을, 자기 임명장을 준 대통령을 향해서 칼질을 하는, 칼부림을 하는 이런, 정말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짓거리를 하는 자를 보면서 우리가 관념 속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 변희재하고 손잡는 거? 뭐가 문제냐? 씨발, 문재인이 검찰총장 임명했던 인간이 배반을 해가지고 문재인을, 그리고 민주진영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지금껏 줄기차게 윤석열을 반대해왔던 사람이고, 당연히 대선 때 윤석열을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희재하고 손잡아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죠. 어떡하자고. 그럼 계속 그냥 지금 친문 이 구조로 가자고. 그 친문이 똘똘 뭉쳐가지고 졌는데.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가져와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뭐 3분대 있잖아요. 네. 보수, 진보, 중도. 그럼 중도분들이 오려면 설득이 돼야 되고 이분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영원히 던져놓고 보수 콘크리트 던져놓고 그럼 계속해서 못 이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희재 씨 등과 손잡는 게 싫으면은 그냥 그래 싫어하세요. 방금론에서는 뭐 의견 달리 할 수도 있으나. 이거 싫어하시라고. 싫어하시고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도 생각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안진걸 소장님도 처음에는 좀 경계를 했어요. 쭈뼛. 왜냐하면 이제 탄핵 문제, 박근혜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애매할 수 있거든. 그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렇지. 이쪽은 변희재 쪽은 탄핵 반대 쪽이었단 말이지. 조작됐다. 예. 그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건 과거 일이고 그렇지 뭐 어차피 돌이킬 수도 없잖아. 윤석열 타도가 핵심이고 본질인데 뭐 우리가 손 못 잡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했더니 지금 저보다도 더 치네요. 변희재 씨. 아니 제가 봐도 민생경제연구소하고 미디어워치하고 완전 혈맹이더라고요. 아직 요즘 말하는 혈맹은 안 좋은 혈맹이고 그 서로 상대 등치고 뒷벗고 서로 뒤에서 욕하고 이런 게 이제 한미동맹적 혈맹이고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 열심히 많이 하고 전국 곳곳에 저도 몇 번 붙잡혀가지고 저도 공출당해가지고 몇 번 잡혀갔는데 조금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뭐 나쁘다까지는 아니나 이건 국공합작까지 가야 되나? 근데 가만 생각하고 흥미병묘적인 거, 이것도 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걸.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그냥 윤석열 타도만이라도 함께 뜬 모으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생각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게, 그분들은 처음부터 윤석열이가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반대했는데, 맞아. 그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적폐청산 수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또 태블릿 PC 수사도 그렇고요. 조국을 죽인 추미애를 죽인 그 칼하고 똑같아요. 그 칼로 그때 그 사람들을 죽였어. 대부분 다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해서 그 이놈들은
그렇게 해서 문재인 눈에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네. 그 칼을 자기 임명한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찌르고 후비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인간 백정들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니 그 칼을 잘못 고른 죄가 일부 있으나 또 이쪽에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금수만도 못한다. 그렇지. 조폭도 사실 그렇게는 안잖아요. 그럼요. 자기 예전 보스를 바로 찌른다. 그럼요. 이게 없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사도 아무지 밝힌 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신학과를 가셨다. 네. 원래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 지금 김용민 목사님. 아니 이제 뭐 신학과 갔죠. 딱 해놓고 얘기해서 점수가 제일. 아니 근데 신학과를 갔었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아 그래요? 그 뭐 아, 너무 진실의 소리 아니야? 아니 저 점수가 저렴해서. 아 그냥 그러니까 자대 놓고 내가 이제 요 라인 밑으로 이렇게 해서 갔다. 그 라인도 아니고 맨 밑에. 맨 밑에? 왜 맨 밑에 가게 돼? 딴 생각 아니, 왜냐면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어. 예. 그 우리 이제 다음 학년부터는 예. 수능이었어요. 앞날이 그 보이지 깜깜해?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일단 대학 들어가고 보자 해가지고 예. 들어갔죠. 예. 그 8대 1인가 16대 1인가 거기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경쟁률도 그렇게 높은 데 들어갔어요? 왜냐면 다들 같은 마음이니까. 아, 여긴 안 오겠지. 아니,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야, 내년에 또 저기 수능 보면 못 보겠다. 영원히 대학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있었어요. 민폐 투어에 우리 지금 양문석 박사, 소위 30대 박사라고 추정되기도 하고 본인도 주장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거의 전교에서 바로 바닥 찍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학을 소위 말해서 보결, 후보 1번으로 입학했는데 또 그런 분들이 공부에 한이 많다 보니까 일주 박사가 되는 박사잖아 또. 네, 박사. 김용미 박사야. 아니, 근데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 뒤에 보면 하늘풍 공부를 잘하더라고. 아니,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뭐 박사님이잖아. 학교를 갔는데 네. 사실은 이제 김구라 씨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저기 아마 대한민국 PD들 중에 가장 학벌이 안 좋을 거라고.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2003년에. 아, 2003년. 20년 전에 어떤. 아니, 그 형이 학벌 개그를 네. 잘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B급 문화가. 아, B급. 막 실험하던 단계니까 뭐 지금이야 뭐 어느 대학 출신이 뭐 무슨 점수가 높다 낮다 이런 얘기하면 차별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다 개그였다고. 아, 개그를 할 수 있는. 네. 근데 본인도 뭐 명문대가 아니잖아요. 명문대 아니니까. 아니, 동료식으로. 아, 김구라. 아니, 그 형은 이나 때면은 네. 뭐 저에게는 뭐. 나도 하늘에 가까운 그런 높은 점수의 학교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삼화전 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나들 그렇게 생각. 그래서 나중에 그 나와가지고 저희 언론 대학원 갔고 나중에 나중에 그때 일반 대학원 박사 과정을 가게 된 거는 때마침 어떤 대학에서 제가 겸임 교수를 했는데 예. 아 학위가 있으면은 정 교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맞지? 이제. 예. 박사 과정 들어갔던 거고. 아. 네, 근데 이제 뭐 박사 과정을 수련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총선 출마를 했고 그 아주 그냥 국가대표 쓰레기가 된 이후에는 박사 학위 받아도 뭐 사람들이 박사로 이해해 주지도 않고 불러 주지도 않고 뭐 하여튼 슬픈. 어쨌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는 지금 종교학으로 받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문화학이라고. 아, 문화학. 예, 문화학 박사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PhD 철학 박사 같은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럼 그 안에 섹터에 뭐가 문화 전반? 그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그 통섭이라고 하잖아요. 아, 통섭. 통섭이라고 설명하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고 예. 다른 여러 뭐 문사철, 예. 문사철 학문들을 결합을 해서 예. 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문화 교차학이거든요. 학문과 학문을 교차하는 예. 그러면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좀 복잡한 건데 저는 이제 정치학하고 좀 신학을 결부시킨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한국 정치와 그 서로 작용했던 부분들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그랬던 부분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아, 그럼 지금 정광훈 목사 비판하고 하는 게 전공의 연장이네요.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진짜 뭐, 전문가시네. 정광훈은 그냥 뭐 제가 봤을 땐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저 마케터다. 그렇지, 마케터지. 근데 여기 보면 예전에 이제 60, 70년대 뭐 또 이정재 있고 이승만 때 소위 정치 깡패들을 쓰고 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네네네. 종교도 그렇게 활용했던 것 같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학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가서 또 신심이 커지고 지금 이제 목사님까지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캐릭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방송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네. 방송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라디오에 대한 굉장한 어떤 애정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대학 가려고 했던 것도 방송사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가 처음부터 되고자 할 마음 없었고요. 그 PD가 되고자 하는 라디오 PD가 되고자 하는 그것도 종교방송 라디오 PD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뭐 신학을 학부에서 공부한 게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98년 8월에 대학 4학년 이제 2학기 들어가기 전인데 그 입사를 했어요. 극동방송이라고. 아, 굉장히 어린 나이, 대학. 그렇죠. 이제 라디오 방송에 들어가서, 뭐 이제 물론 이제 군에 한 2년 갔다 왔고요. 네. 방위로, 공익근무요원으로. 향토방위용사, 오케이. 아니, 이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게 향토방위. 예비군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 생긴 게 공익근무요원인데, 거기서 이제 한 2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디오 방송 PD를 한 2년 가까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그, 김장환 목사를 불편하게 할 대형교회 목사 비판을 하다가 잘려가지고. 아, 극동방송 홍대에서 네, 잘렸어요. 잘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또 기독교 텔레비전이라고 CTS라고 또 개신교 방송. 거기 또 편성 PD로 들어가서 제작은 아니고 편성 PD로 들어가서 또 2년 있다가 노조를 일으켜가지고 잘리고. 아니, 노조로. 아니, 두 번 그렇게 저 사장한테 밉보여서 잘리니까 어디 취업이 안 되대요? 그렇지, 일종의 블랙리스트죠. 네,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뭐 인터넷 방송을 전전하면서, 특히 뭐, 라디오 21 같은, 이런 민주진영의 인터넷 방송에서, PD로 활동. 있다가, 뭐,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는 꼼수다를 하고, 그걸 그렇지. 계기로 해서 출마도 하고, 또 그게 기화가 돼서 국민TV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저는 또 평화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예 그, 독립된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으로 김용민 TV를 만들고, 오늘까지 온 거죠. 아, 언론에 지금 본인이 함께 했던 25년, 한 3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한 번에 정리를 쭉 했어요. 네네네네. 그 뭐,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름 있는 뭐 우리나라 뭐 몇 대 뭐 방송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다 겪어봤잖아. 뭐 그래도 지상파, 뉴미디어, 케이블, 뭐 인터넷, 유튜브, 팟캐스트 안 해본 게 없네요. 그러네. 다 라디오부터 TV까지 뭐 다 이렇게 뭐 출연도 해봤고 진행도 해봤고 뭐 PD도 해봤고 작가도 해봤고 뭐 오퍼레이팅 기술까지도 해보고 뭐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죠. 또 공중파 라디오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진행도 했었네. 네, 많이 그 KBS, KBS 1라디오, SBS 라디오 SBS도 했었고. 예.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된 게 정말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공중파 라디오를 두 개 할 수 있냐. 이건 무슨 신의 능력이냐. 아,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쪽에다가 시사 프로그램을 하루 두 시간씩. 그것도 아침 10시, 밤 10시.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예.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도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짭짤했습니까? 그럼요. 역시 공중파.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 역시 공중파. 요즘 그래서 보면... 돈을 많이 모아서 그때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시설 좋은 일 하려고 써드렸지. 예, 대부분 다 그걸로 썼지. 요즘 그런 거. 최욱이 까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최욱? 예, 많이 건방졌더라고. 아니, 잘된 건 우리 지금 박수를 보냈는데, 우리 조금 겸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욱에 대해서는. 아니. KBS 후배잖아. 아니, 그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겸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좌파로 낙이 찍히고. 맞아. 후배 인생 막으면 안 되지. 가뜩이나 지금 지상파 잘하고 있는데, 뭐, 우리하고 오면은 그 좌파 낙이 찍히고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도 좌파를 패널 뭐, 모니터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제 스쳐가다 몇 번 보긴 봤지만 최욱 씨하고 안 친한 걸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내 시대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전에 또 저희 김용민 TV 또 박시영 TV 거기 해주시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뭐 이제 관급 뭐 사업도 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 바뀌자마자 다 나왔어.
아, 의도적으로 피해드렸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이 손해보니까, 아, 우리가 뭐, 도움이 있네. 되지는 못할 망정, 뭐, 이렇게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아, 맞네. 예. 도움이는 못 될지언정, 뭐, 해충이 되지 말자.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런 예. 거죠. 예. 야, 그러면 그 방송 그 많이 활동 중에 제일 본인한테 맞는 캐릭터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제작자, 작가, PD, 뭐, 실제 방송인 평론가 많잖아. 네. 예. 아, 저는 이제 제작이 제일 재밌어요. 제작이? 네. 예. 편집하고 이런 거. 아, 좀 굉장히 피곤하잖아, 솔직히. 어, 그래도 완성도가 네. 높아요. 내가 이렇게 자 갈고 닦고 막 가공해서 예쁘게 만드는데 제일 즐거움을. 그러니까 이제 즐거워하는 분야가 이제 뭐 남들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분들은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겠지만 있고, 예, 나는 얘는 별로야. 아. 그냥 뭐. 그냥 본의 아니게 인기는 따라왔을 뿐. 그렇지. 거들 뿐.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저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완성된 어떤 나의 컨텐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주도가 돼서 그림을 그리고 대본도 쓰고 이런 그래서 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네. 걸 아. 좋아하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은 뭐 제가 뭐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딱 시간 돼서 앉아가지고 네. 야부리 털다가 끝나는 네.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아쉽지 네, 막 뭐 네. 중간중간 네. 막 이 단조로운 스튜디오 가 아니라 그렇지, 뭐 그렇지. 스튜디오 화면만 나오는 단조로움을 네, 떠나서 네. 뭐 새로운 영상도 나오고 다양한 그렇지. 출연자도 나오고 네. 그것도 이제 자막으로도 재미있게 또 쳐주고 네. 뭐 이런 것들 아. 이런 게 재밌어요 사실 저도 그 사실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민폐투어를 하고 있는데 혼자 와서 찍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중간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움직이고 뭐 이런 건데 우리 김용민 목사가 워낙 바쁘시니까 더 이상 뭐 생포는 했지만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단조로운 이걸 하고 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나마 예. 다행입니다만. 그럼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약간 CP라든가 제작 본부장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에 다 갈고 닦고 가공해서 쫙 한번 완품 내는 그런 걸 이제 이 칼이 잘 됐구나 이런 쾌감을 느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이 순간순간 반응을 보이고. 호응하면은 거기서 막 정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하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중적으로 가장 각인되는 건 김용민 뭐 방송인 언론인 딱 했을 때는 나는 꼼수다로 많은 상징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죠? 예. 예. 그 만들게 된 계기라든가 소회를 한번. 아, 그 이제 그게 이제 원래는 한겨레 예, 인터넷 방송에서 네.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라고. 아, 맞아, 맞아. 저하고 이제 둘이 나오다가 나중에 예. 이제 정봉주 의원이 예. 나왔는데 정봉주 의원이 민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나오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그 뭐 형 그 중립. 네. 뭐 기계적 중립 이런 거, 기계적 중립 이런 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한번 만들어 보자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실 동영상 방송을 생각했는데 네. 지금 한창 이 스마트폰 2011년이었거든요. 네. 그 스마트폰이 막 보급될 그런 시기였어요. 삼성에서 옵티마가 나오고 그 저 아이폰이 네. 그 나왔고. 지금 시기는 그렇다면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모바일에게 현재 최적화되어 있는 컨텐츠는 팟캐스트다. 왜냐면 동영상은요, 뭐 한. LTE 때문에 안 되냐, 그때 데이터가 그렇죠? 없잖아. 20분만 해도 벌써 200메가. 그렇지, 200메가. 200메가를 어떻게 다운받아요? 그래서 네. 그냥 오디오로 가자. 네. 이랬었고, 제 이제, 제 주장이 채택이 돼가지고 시작한 게 나는 꼼수다였죠. 네. 그래서 한 뭐 8회까지는 세 사람이 가다가 8회부터는 네. 주진우 기자 합류하고 아 8회부터요 예. 주진우 기자가 예. 예. 뉴욕타임즈 생생합니다 저도 중간에 한번 출연 처음 하면서 아 형님 저 그때 나오셨어 예, 그때 예. 145회 예. 예. 제가 굉장히 그 많은 비난을 받고 예, 그렇죠 예. 내 잘못이 아니야 예. 회차도 기억이 나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예. 그때 기계적 중립 때문에 고성국 박사가 나오셨나? 아, 고성국 박사가 나는 꼼수다에? 아니, 그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 아니, 그때만. 정문조 의원만 나와서 그랬나? 그때만 해도 그 형님이. 그렇게 우리 편이라고, 아니었잖아. 우리 편이라고 생각이 됐었지. 근데 어느 순간 막 그 총선 앞두고는 박근혜 편으로 가버리더라고. 정문 오른쪽으로 쭉 가버리셨지. 완전히 그래서 그 안드로메다로 같이 가. 완전 저까지 갔지. 예, 맞아.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기술과 대중의 예. 어떤 트렌드와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잘 결합되면서 이게 저 나는 꼼수다가 빅히트한 거 아니에요. 전 세계 1등 그냥 휩쓸고 그냥 막 나간 거 아니에요. MB가 또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무드, 바람을 탄 거죠. 너무 예. 잘 탔죠. 에드벌드는 예. 그냥 막 뛰어 올라갔죠. 예. 근데 뭐 소회는 어때요? 이렇게 지나고 나한테 굉장히 그걸 몇 년 했죠? 뭐, 그, 한, 아, 1년, 딱 1년 했어요. 1년밖에 안 했어요? 1년, 아, 1년하고도, 아니구나, 1년하고도 그게 한, 그, 8개월 했었네요. 그렇지. 예. 20개월 했구나. 8개월. 예. 예. 그, 근데 뭐, 하여간, 뭐, 제가 이름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고, 저에겐 고마움이 더 많죠.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대중들한테, 네. 그, 이 정치 권력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그 좀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죠. 예. 지금은 이제 네 분이 이제 각자 형식으로 다양한 방송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또 그 출신도 그렇고 캐릭터도 각자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네. 나공수 같은 네 사람이. 네. 지금 뭐 방송도 다른 형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추억을 이 F4 좀 모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또 뭐 각자 뭐 다양성을 살려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무엇이 다시 모여서 뭐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 그건 안 되나? 무슨 저기 무슨 동력이 있겠으며 뭐 어느 날 뭐 거의 죽기 전에 한번 뭐 모일 수도 있겠죠. 추억은 추억으로. 아니 근데 지금 무슨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정치 성향 다 비슷하잖아 지금. 윤석열 반대하지 않을까요? 네 사람이? 뭐 한 분 정도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애매한 분이 한 분 계시고. 아 예. 저도 유수는 되는데. 예. 아유 바로 떠오르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알렸으면 나한테 이게 떠오르겠습니까? 예. 바로 떠올라. 아유 예. 깜짝 놀랐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도 있고 뭐. 그렇지 그것도 좀 바로 떠오르네요. 예. 그 저는 이게 예. 뭐 제가 제일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는 그 이에. 저도 이제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이고 그 초기에 뭐 그런 의미에서 초기에. 그렇죠. 뭐 예. 또 이제 박근혜한테 맞서서 예. 뭐 이렇게 그 저기 결기를 또 굽히지 않았던 뭐 그런 정의로운 검사로 생각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데 그 한마디에 이제 매료된 측면이 있었죠. 네. 예.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그 권한 없는데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분도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죠. 네, 그분도 그렇고 그 옆에 분이 센터 역신 그분은 선출 권력도 아닌데 그렇고. 그러니까 난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뭐 노총적인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나라 그 국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뭐 농단이 뭐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현실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실제적인 그 실무까지도 개입한다는 소리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장관한테 뭐 전화를 한다는 네. 지가 뭔데. 네. 네. 그런 거 뭐 아니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도 일단 선출 권력은 맞잖아. 근데 아닌 분이 옆에서 이분이 뭐 각종 그 모든 걸 조작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심하게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싸우고. 네. 그래서 저는 이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거는 그 안 되죠. 이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는 무조건 반대고요. 예. 싸우려고 감옥 가더라도 싸우려고 하고 윤석열이가 물러나면은 네. 나는 뭐 정치 논평을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그 예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능. 아, 예능? 아, 예능하면 되잖아. 내는 내 나이에 무슨 예능이에요? 예능하고 조금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 정말 이거 보면은 돈이 된다. 이것만 보면은. 내 어떤 상상력과 어떤 시야가 넓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구독자로서의 자부심이 드는 그런 고급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 굉장히 뭐, 유익이 되는 그런 콘텐츠. 뭐, 예전에 알쓸 신작 같은? 뭐, 그런 거하고 좀 다른 형태로. 좀 그것도 어렵죠. 아, 어렵고 쉽진 않지. 예, 쉬운 걸로, 재미있게 한번 좀 포장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 정치 컨텐츠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예. 예를 들면은, 암흑계를 지지하고, 예. 암흑계는 무조건 거의 뭐 신에 가깝게 예. 숭배하고, 예. 추종하고, 찬양하고, 이런 방송이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건 좋지 않지. 뭐라도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뭐 저는 또 대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윤석열이가 물러날 예. 그 이후에는 뭐 대선도
뭐 입장 내지 않고 뭐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그 누가 뭐 예, 그래도 뭐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는데 선거운동 해봐야 뭐 또 그게 뭐 또 이게 뭐 새로운 거를 알게 됐다 뭐 그러실 분들도 없을 것 같고. 그렇냐. 예. 아니,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과가에 대해서도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듯이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하고 싶은 포부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역시 또 광고를 워낙 잘 하시니까 이 대중의 니즈는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예. 예. 네, 참 어려운 시기고 우리 시민들이 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절망을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래서 가장 가슴이 아파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야당이고 소수당이고 뭐 그리고 대권 주자가 뭐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희망이 있으면은 달려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야당이 크고 네. 대선 주자도 있고 뭐 또 게다가 윤석열이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네.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절망하게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좀 책임이 크고요. 예, 우리 좀 그렇죠. 이거 군사정부 이래로 지금 봐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물 좋고 정자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170명, 80명 있는데다가 예. 강력한 또 브레이브한 야당 대표도 있고 또 국민적 지지도 엄청나게 있고 역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네. 이런데 내부적으로는 열패감이 골다공증 비슷하게 그렇지 그렇지 예, 좀 큰일입니다. 예, 그죠? 예. 예, 그게 저도 좀 사실 뭐 박정희 전두환 쭉 살아봤지만 전두환 때 아주 소수라도 브레이브했고 늘 희망찾고 내일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뭐 감옥을 다 가더라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어떤 힘이 빠져. 분위기를 주도했던 게 또 젊은 세대고 네 그렇지 젊은 세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장년 세대는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계속 저 아, 그렇지 오히려 네. 맞아 동력을 또 얻는 거니까 아, 좀 미안해 내가 기성세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굳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4050 그래도 옛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좋게 뭐 이러고 하는데 물론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크지만 2030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딱히 뭐 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네. 힘이 빠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이는 내년 총선까지 네. 전쟁 말고는 이 판을 흔들 그런 아무런 뭐로 전쟁하냐? 곡괭이 들고 하나? 핵도 공유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지전 유도를 할 것 같아요. 아, 탱크 밀고 한번 해보겠다고? 전두환도 밀지 않은 탱크를?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진짜. 너무 무식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아니, 전두환 이런 사람 자기가 군인이잖아. 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예. 근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아이고, 그게 참 큰일입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저 자녀를 군에 보내신 부모님들은 많이 속타실 거예요. 다 알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지. 예. 중간에 그, 본의 아니게 정치 활동을 했잖아요. 중간에. 네네네. 거기에 대한 소회는 어떤가요? 아, 근데 저에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아,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선거 패배로 인해서 뭐 민주당이 뭐 일당을 할 수 있었는데도 김용민 때문에 못됐다. 이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김용민 일당, 저 김용민이 일당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만약에 뭐, 막말 파문 없는 그 후보가 나왔다면 모르겠지만은, 막말이 있는, 그 전력이 있는 김용민이가 나와가지고. 망했다고 일당 이러잖아. 할 것을 못했다. 이당했다, 이당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인생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정치는 모든 욕망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정치는 그 웃음거리가 되는 가벼운 사람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그 동네구나. 아,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진지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진지하고. 중후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개차반인데. 근데 제가 나갔던 거는 너무 준비가 없었고요. 그리고 네. 내 자신이 선거에 몰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뭐 다시 하면은 잘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도 다시 할 생각은 없어요. 다시 시켜줄 사람도 없고 나간다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글쎄요 당선 목적이 아닌 낙선 목적이죠 그건 대부분. 그렇죠. 낙선 그렇죠? 목적으로. 네. 예. 저 사람만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유탄으로 날아가서 저격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응징출마 목적으로. 저 사람을
당선 못 시키게 하겠다, 네. 뭐 그런 차원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국내 몇몇 응징 출마 준비자들이 몇명 있습니다. 네. 네. 또 그걸 부추기는 분도 계시고. 근데 네.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뭐 그냥 지역구에서, 네. 그 뼈, 저기, 그 조직 관리만 하면은 계속 뺏지할 수 있다. 이런 망상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응징 출마도 필요하고요. 근데 굉장히 저 공부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역시 선거는 내 자신이 올인을 해야 된다. 저는 사실 그때 몸과 정신을 빌려줬다라는 생각이 좀 앞섰어요. 내 선거라는 어떤 일체감 같은 것도 많이 적었던 것 같고. 뭐 그냥 옳은 일이니까 내가 뭐 출마도 하고 한다고. 감옥 갔으니까 전부 나올 때까지 내 지역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 차원이었는데 그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다 던지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리고 정치에서는 착한 게 없어요. 착한 건 무능한 거고, 무지한 거고. 착하면 안 돼. 이기고 지고만 있는 거. 이겨야 되고요. 네. 정말 착하고 악독해도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처럼. 이재명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진 않죠. 예. 본인도 알 거예요. 그렇게 착한 게 저는 해당하지.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그 어떤 무기라고 봅니다. 결단력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 하면은 저 사람 착하진 않다. 굉장히 집요하고 착같은 사람이다. 정치는 좋아요. 정치에서는. 정치에서 최악은 저 사람 착하다, 순하다, 이거예요. 아, 이게 또 대비가 맞죠. 그건 무능하다는 얘기거든. 막 그림이 그려져. 착할 필요가 없어, 정치에서. 왜 착해? 착해야 하는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둘이 그냥 얘기하는데, CG 하나도 없는데, 뒤에 배경으로 CG 그림 막 나온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이 독하고, 악하다 소리 나올 정도로 자기 신념을 달려나가고, 요런 게 조금 최근에 부족하니까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총선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공천 국면에서는. 해야지. 그 맛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공천 국면에서도 착한 사람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 컴플렉스에 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은. 그건 안 되죠. 그 뭐, 이재명은 있으나마나 존재.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재명 개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와 스타일 뭐 이거에 대한 지지였겠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한 소신도 밝히셨고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김용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 이것만 내가 억울하다. 아, 오해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었으면. 기계적 중립처럼. 왜냐면 변희재 대표도 내가 그거 시켰거든. 억울하다 하니까. 나 폭식 투쟁한 거 아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무슨 욕설하는 사람 뭐 이렇게 네. 뭐 입만 열면 뭐 그냥 막말을 해대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불편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난 그런 사람 아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시간이 있었는데 참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막말도 하고 뭐 네. 그냥 입만 열면 폭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네. 이젠 정겨워졌어요.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 그 이후로는. 심지어는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없어. 아, 그 캐릭터가 나오니까? 그렇지. 나쁜 막말이나 쏟아내는 사람 하니까 사람들이 경계는 할지언정 무시하진 않아. 아, 그 장점도 있네. 장점이 커요. 예. 아, 장점이 더 크겠다. 예. 그냥 순하고 착한 사람 그러면 자꾸 와서 부탁하고 뭐 돈 빌려달라, 자리 달라, 누구 소개해달라 이러면 그것도 일이 그렇죠. 피곤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한테 가면은 거친 어떤 비난을 듣겠다. 이게 저한테 결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화해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 내가 뭐 사람들한테 뭐 어차피 이게 완전히 네. 그 좌파 우파로 확연히 갈려진 세상이지. 세상에서 내가 뭐 무슨 저기 지상파 네. CF를 할 것도 아니고 네. 굳이 이미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정치적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네. 저 같은 사람이 뭐 이제 뭐 방송에 여기저기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온다면 나갈 생각 없어요. 아무도 뭐 부르지도 않겠지만 왜? 아니 뭐 나가서 뭐 하게?
아니 뭐 새로운 세상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돈이 아. 생긴다는 점은 좋을지. 돈은 생기지 당연히. 예. 근데 요즘 많이 주지도 않아 지상파가. 아 그래요? 네. 많이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 나가면은 눈치를 보게 되나? 내가 그 안에서 그 톤다운을 해야 되고 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 스탠스를 새로 설정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다. 나 갇혀진 인형처럼 살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저 도울 선생이 뭐 어디 그런 데 나가가지고 도울 선생이 스태프들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듣죠. 저기 색깔. 그럼 저기 맛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뭐 내가 도울 선생만큼의 어떤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은 위상은 아니지만은 그럼 나는 내 자신의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서 굳이 그런 데 나갈 이유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그 부른다면은 내가 마음대로 떠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것이다. 뭐 그래도 괜찮겠냐.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보통 그런 경우에 시청률 더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지금 저기 윤석열 반대하는 비율이 65% 아닙니까? 그렇지, 거의 70이잖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게 30%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송들이 일정한 어떤 경향성을 띈다면은 윤석열 반대, 비판. 그렇지. 여기에 방점을 둔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 데가 없잖아. 이 자기들 그 자리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현실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하고 무슨 저기 방송을 합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좌파 패널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좌파 패널 70% 갖다 놓는 게 미니에 맞지? 그렇지. 10명 중 10명 넘으면 패널 7명은 좌파 또는 좌파 패널이고, 3명이 우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저기 뭐 좌파 패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죠. 전 미디어 오늘 기자, 전 한겨레 기자, 전 오마이뉴스 기자. 아니, 그 어떤 내용으로 편파 방송을 했는지 정성적인 평가가 없어요. 없지. 그냥 출신이 여기기 때문에 넌 그렇지. 좌파야. 필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인종차별 아니에요? 그래, 인종차별. 인종주의. 그렇지. 또는 뭐, 가짜뉴스라고 말하지만 그 가짜뉴스가 뭔가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는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그게 가짜뉴스인 그렇지.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뭐 이젠 지상파는 무너지게 돼 있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누구도 제약받지 않는 그런 이기 미디어가 좋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중심이 될 것이다.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직한 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종교인 방송인 또 우리 사회 또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양심적인 인사 뭐 이런 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캐릭터 많이 봤는데요. 쭉 이렇게 활동하면서 가장 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던가요? 뭐 이렇게 나 이 궁합으로 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아 그런 사람이요. 너무 많이 계시죠. 아, 저는 뭐 누구하고 하더라도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소통도 잘 되고 뭐 그래서 뭐 어느 사람이 특별히 척척 맞고 뭐 그런 거는 굳이 따진다면은 정상근 기자 같은 사람은 좋아요. 아, 이 친구는 유머를 알아요. 체격이 비슷하고 똑같아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유머도 있고 그 항상 반듯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좀 생긴 것과 다르게 아주 센스가 있고 또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아. 그렇지. 그래서 둘이 같이 하면은 뭔가 좀 서로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친구가 참 좋습니다. 굉장히 그 착한 기자죠. 네. 봤대. 그리고 저희 우리 여자를 치자면은 김여성 씨도 참 좋고. 해맑죠. 해맑아요. 네.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가 그 살이 그 살이에 밝고 분석력이 탁월하고요. 예. 좋습니다. 아주 그 경우 많은 사람이죠. 예. 근데 뭐 제가 딱 두 분이 베스트다 이게 아니라 그 지금 중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생각나는 두 사람이에요. 예. 더 나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죠. 예. 더 하다 보면 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그렇죠. 예. 이동영 했을 때는 굉장히 그 감정이 둘 다 나오지 않나요? 감정이? 네. 어떤? 이동영 오 반갑고 막 또 얄밉고 이런 둘 다 섞이. 에이, 뭐 저는 뭐 돈을 주시는 분인데 뭐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저기 다 뭐 좀 도움이 되나요? 평화나무. 도움이 돼요? 그럼요. 평화나무에 다 우리 출연료를 다 평화나무로 광고비로 다 그냥. 아, 그렇군요. 이런 애티튜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워지는군요. 아, 이동영하고 척 치고 나서, 네. 이게 그쪽 동네 전부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아이고.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나하고 뭘 하면,
반이동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날 못 불러. 아, 김용민 TV도 내가 그래서 못 나오는구나. 아니, 끝까지 해보자고! 아야,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마음을 평화롭게. 예. 평화롭게. 평화롭게. 예. 아. 오늘 긴 얘기 한번 예. 나눠봤는데 아주 예. 그 저는 뭐 오랫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띄엄띄엄 이제 자주 우리 김영민 목사님 뵀는데 사람 상당히 참 해박하고 진솔하고 맑은 그냥 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예. 많은 건데 예. 저도 생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아이고 예, 영이 예. 좀 맑은 분 같아 네. 영이 맑고 이런 맑은 영이 모여가지고 예. 좋은 세상 아 형님 잘 드셔야 예. 합니다 아유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하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 민주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우리 해주시죠. 예, 그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는 많이 달라야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어떤 척도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실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진실을 보는 이제 관점과 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그. 저는 진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 내가 원치 않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그 진실 앞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네. 사실이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우리 민주진영에서 민주진영은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워낙 악마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네. 악마들에게 또 기싸움에서 질 수가 없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또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돼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를 갉아먹는다. 우리는 항상 진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그 제가 또 평화나무를 하면서 가스라이팅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교인들을 완전히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다 자기의 어떤 그 자기들의 뭐 놀이개로 예. 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리고 그래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갖고 이 저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가지고 예. 자기들의 뜻을 이렇게 관철하는 이익을 예, 구현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예, 정말 우리는 진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정당성을 가질 것이고 언젠가 또한 이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는 예, 그런 진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 가스라이팅에서 헤어나오는 단단한 주체, 단단한 자아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진실을 보라. 그러니까 유튜브 좋아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또 후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잊지 마시고 항상 예, 멀티플한 그런 팩트 체크와 크로스 체크 예, 그 확증 편향이 없는 그런 공정한 관점, 자세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감히 드립니다. 아, 네. 정말 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팬덤을 우리 편이니까 너 그 편이니까 뭐 예전 같으면 아니, 저기는 뭐 저 트럭으로 가져온데 뭐 돈도 아니고 이 표 좀 박스대기 좀 하면 어때? 네. 봉투 그거 뭐 얼마 들지도 않은데 그 정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시비비 따지고 죄의 경중도 따지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것도 굉장히 공정한 자세라고 보지만 네. 그렇지만은 그러다 묻고 갈 수는 없다. 우리는 완전히 네. 정이고 저쪽은 완전히 불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네. 발전이 없다. 이 말씀을 그리고 뭐 JMS나 정광훈 목사나 이런 경우 많이 봤듯이 거기에 이제 또는 뭐 또 우리 서문시장에 자주 오듯이 그 대구를 위시해서 정치적 포로 내지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것저것 교차해서 진실에 귀 기울이거나 살펴보려 하지 않고 그냥 그 말만 믿고 만세 부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그렇죠? 전광훈을 비판합니다. 전광훈 뭐 옹호하는 사람이 민주진영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전광훈은 그렇게 비판하지만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전광훈 신도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전광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세머리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 있죠. 예. 우리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예. 예. 네, 지금까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모시고 그의 전생에 왜 신학과에 갔는가부터 해서 언론활동, 방송, 정치활동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명의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 제대로 민폐 한번 끼쳐봤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편과 간다. 민폐 투어.